여러분들은 혹시 소울리스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이런 랩을 하는 여성 캐스터분을 아시나요? 소울리스자의 소울리스는 말 그대로 영혼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진행을 맡은 이 캐스터가 정말 영혼이 1도 들어가지 않은 느낌으로 딱 해야 할 제스처와 기깔나는 랩으로 노는 느낌보다는 진짜로 일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어 이 캐스터에게 영혼 1도 없다의 의미인 소울리스에 좌를 붙여 소울리스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영혼 없이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기계처럼 술술 나오는 멘트들과 제스처가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쉽게 2022년 4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울리스자의 최근 근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소울리스자는 에버랜드 광고의 화제의 영상과 같은 콘셉트로 찍게 되었으며 현재는 에버랜드 채널인 티타난 크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에버랜드를 퇴사한 게 아니라 에버랜드 홍보팀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역시 저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겠네요.